제주도 있는 데가 내린천이라고 그 유명한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또 청정한 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유명한 그 내린천 가에 이렇게 있어요. 제들 그 약초학교 본부가 거기인데, 근데 거기 있으면은 봄 되면요, 봄은 좀 늦게 와요. 서울보다 거의 한달 정도 늦게 꽃도 피고 싹도 나오고 그래요. 봄이 되면은 그 늦게 오지만은 올 거는 다 오니까 거기 아주 나물도 많이 물가에 또 나무 밑에 이런 데또 그늘을 좋아하는 그런 나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물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심은 게 아니라도 그 주변에 이렇게 물가나 이런 데 드럼나무니 심은 건 아닌데 그냥 띄엄띄엄 그러니까 쫙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생이죠. 뭐 엄나무라든지 드럼나무, 온나무 이런 게 나오니까 오가피 이런 나무 순 같은 거 보면 아주 좋거든요, 향이요. 그러게 순으로 다 나무를 먹습니다. 오가피도 먹고 엄나무도 먹고. 우리는 보통 이제 드럼만 얘기하는데 또뭐 그런 또 땅두릅도 그렇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오면은 그거를 저는 사실 처음 가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한 9년 전에 처음 갔을 때 모르고 있는데 동네 한 할머니가 봄만 되면 꼭 거기를 와요. 와가지고 저희들 밭가에 이렇게 근처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해요. 아 이거 따가도 되느냐고. 그럼 따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오시면 뭐 그분 할머니가 이제 어깨도 작고 허리도 약간 구부러졌고 이렇게 좀 구부러졌고 근데 이제 연세는 좀 많으신 분인데 근데 건강은 하셔요 정정하고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가면 따고 그러면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차도 한잔 커피도 한잔 타드리고 제 혼자 있거든요 거기에 커피 한 잔도 타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저한테 뭐 비닐 봉지에다가 뭐 가루 같은 거를 많지도 않고 주먹 한 주먹보다 조금 더 많게 주먹으로 한 주먹보다 조금 많을 정도를 넣어가지고 갖고 와서 저거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치약을 쓰지 말고 이걸로 이를 닦아보래요. 이걸 닦아보라. 자기 집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만든 거래요. 가루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놨어요. 고맙다고 받아놨는데 저는 특별히 이가 문제가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가 특별히 문제 없고 또뭐 이의 뿌리도 다제 뿌리고 그래서 저는 이가 특별히 문제 없어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무슨 것 같아 기노하게 쓰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놔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서울에는 제 이제 학교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안부 묻는 그 친구도 공무원을 지나다가 공무원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쉬는 친구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 예, 강원도 있고 여기 가고 있다니까 말 들었다 그러면서 한번 놀러 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룻밤 와서 자고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 친구가. 며칠 있다 왔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근황을 물으니까 요즘 치과에 다니느라고 바쁘대. 이가 뭐 잇몸이 피도 나고 흔들리고 또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뽑아서 지금 임플란트도 하는데 임플란트 금방 하는 게 아니라 뭐한 뽑고 또 한참 걸리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 요즘 그이 때문에 지금 자기 집안들 형제들이 다 이가 다 나쁘대요. 그러냐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할머니가 주신 게.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주면서 하는데 이거를 양치질을 하고 나서는 할머니가 얘기한 그대로 전했죠. 양치를 하지만 침물만 적당히 뱉고 물로 헹구지 말고 그리고 자라고 하더라. 물로 헹구지 말고 그냥 자라고 하더라. 근데 뭐로 만드는지 나도 모르겠다. 뭐로 만드는지 하니까 할머니가 자기 대들어 오는데 한번 써봐라 한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져갔어요. 한 닷새쯤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그거 더 전구할 수 없네. 왜 그러니까 아 이가 피가 나오던 게안 나온대요. 또 흔들리던 이가 덜 흔들린대. 그래서 며칠만 더 쓰면 안 흔들릴 것 같대. 이가 이렇게
저작을 하면 아프 같은 게 있대. 이가 안 아프기 시작한대 이게. 그래서 그걸 좀 구할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알겠다고 내가 한번 뭐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구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난 우리 할머니가 또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왔길래 제가 그랬죠. 할머니 이거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표정이 싹 굳어지시는 거야. 그리고 커피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려. 미쳤어. 뭐 물어봤더니. 근데 지금까지도 안 가르쳐줘요, 할머니가.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제가 할머니가 간 다음에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약초 학교 뭐할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한테는 뭐 특별히 실수한 게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생각해도 제가 더듬어 봐도 실수한 게 그거 물은 거 이외에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물은 것도 내가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의 갖춰서 물었는데 그걸 삐쳐가지고 커피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국회에서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관련 부서가 뭐 통일부, 외교부 또 산자부도 해당되죠. 외교 통상정책이니까. 그걸 할때 한미 FTA를 했어요. 그때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한 1년 동안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하면 협상이 또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1년 동안 양쪽의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외교부에는 공무원들이 이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막혀요.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건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제가 2006년에 지금 딱 10년 됐네요. 1년 동안만 제가 워싱턴을 한 7번 다녀왔어요. 그 풀려고. 그럼 우리가 이거 양보할게, 니들 이거 양보해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또 풀어가지고 한참 하다 보면은 또딴게 막혀. 그럼 또 가야 돼. 근데 우리가 한번 가면 그쪽에서 예의상 한번 두고 와요. 그래서 한 번, 14번을 그러니까 회의를 한 거죠. 제가 7번 갔으니까 그쪽에 있는 책임자는 여기서 7번 또 왔으니까 14번 회의를 했어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이상 그런 거 맥히는 걸 풀어나가요. 풀어나가는데, 그걸 이제 막후 협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외교할 때는 막후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막 하다가 막히면 그 위에서 결정을 해서 막후 협상을 하는데, 근데 그 막후 협상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때 부시 정부인데 부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정부잖아요. 클린턴이나 오바마한테도 보수적인 정부라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해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근데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북한이 노동자를 써서 만드는 거는 저는 이게 평화의 상징이다.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이니까 이거를 참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성공단 제품을 한미 FTA에서 한국 제품으로 인정받아서 니들이 똑같이 해서 관세나 이런 걸 해결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FTA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로 FTA라는 것은 Free Trade 그러니까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게 뭔가 하면 물건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안 시흥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건이 가는데 세금 안 붙잖아요. 근데 국가 간에 갈 때는 세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팔때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 팔때 세금을 안 붙이든지 세금을 낮춰주든지 그래야 서로 또 물건이 왔다 갔다 더 많이 하고 교육이 많아지가 그게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핵심적인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제약회사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주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세계적인
약약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뭐암 치료 환자니 에이즈 치료 환자니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 거를 여러 가지 만들 때는 뭐 연구소를 둬서 몇년 동안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을 이렇게 알약 하나 만드는 거는 처음에 만들 때는 힘들지만 그거를 성분을 분석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가 아주 좋은 약을 만들었는데 그걸 한국 회사에서 한국 제약회사가 그대로 카피가 가능해요. 처음에 개발이 어렵지. 그럼 카피하면 우리가 공짜로 카피하면은 이게 특허권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회사랑 우리 제약회사랑 협의를 맺으면 되잖아요. 협의를 맺는 게 예를 들면 한 달에 100원이다. 그럼 미국에서는 야 100원짜리면은 로얄티를 20원씩 줘라. 응? 한국에서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고요. 근데 그런데 그걸 또 기간도 미국에서 50년 하자 이렇게 한다고요. 50년이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20% 하지 말고 이거 5%로 하자. 우리 흥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너무 길다. 5년만 하자. 10년만 하자. 그때 가면 더 좋은 약이 나올 텐데. 이제 협상 그런 걸 협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안 준다 이렇게 말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죠?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외교통상 업무로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지적 재산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말은 게 지적 재산권을 공짜로 달라고 한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삐치지요. 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시작은 출발점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다음에 약초 학교 하면서 궁금하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 지금도 요즘 갖고 받아 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할머니가 안 가르쳐요. 요즘은 제가 겁이 나서 물어보지도 않아. 겁이 나서 미칠까 겁이 나서. 근데 제가 우리 허준약초학교에 우리 강사들이 이렇게 일하시면 70, 80분 되는데 그중에 유명한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가루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맛도 보고 색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하나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 거다. 그게요. 색깔이 이런 커피 색깔이에요. 커피 색깔. 그리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면 소금물 반 이상 넣은 것 같아. 소금을 갈아서 넣었어. 소금 갈아놓고 무슨 색깔, 무슨 약초를 또 갈아서 넣은 거예요. 그 색깔이 커피 색깔이야. 뭐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반찬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지인데 가지의 꼭지예요. 가지 꼭지. 가지 꼭지를 여러분들 먹어요, 버려요? 가지 꼭지를. 근데 가지 꼭지를 그걸 만든다고 집에다 꼭지에다 놔두고 깜빡잊고 한 2, 3일 지나잖아요. 그럼 곰팡이스러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지 꼭지를 해서 그를 잘게 잘라서 좀 냉장고에 넣어놔 이렇게 넣어서 일정분 양이 넣어지면은 냉장고에 넣어지면은 그거를 짧게 잘라가지고 그 프라이팬에 볶으세요. 약간 타도 괜찮아요. 그래야 볶아야 가루내기도 쉽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대 몇으로 넣는지는 잘 모르겠어. 응? 몇대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적당히 열을 넣어서 한번 가지꼭지 버리지 말고. 가지 줄기나 가지가 먹는 부분은 효과가 없어요. 꼭지에 많아요. 꼭지에. 꼭지에 여러분들 비타민 있으면은 비타민 A, B 어떤 게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또뭐 있어요? K 있고 또 비타민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비타민 P가 있어요. 여기 가지 꼭지에 비타민 P가 많이 있어요. 그게 혈관 있잖아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어떻게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모세 혈관을. 그러니까 잇몸이 안 터지죠. 그렇죠? 안 터지면서 모세 혈관이 자라죠. 튼튼하게 하면서. 터지면 못 자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양분을 공급하죠. 공급하니까 잇몸이 튼튼해야 이가 튼튼해져요. 잇몸을 통해서 이에 양분이 전달되잖아요. 이 신경도 관리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 비타민 P가 거의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잇몸만, 잇몸이 튼튼해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 혈관을,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잘 자라게 해주고. 그런데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생기는 병이 또 뭐가 있어요? 머리에. 머리에서 뭐 터지면 뇌이력 같으면 뇌이력이 아니라 뇌에서 혈관이 터져서 그게 그렇게 된 나이 들어가지고 나 노쇠하면 혈관이 약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기는 어? 이렇게 칫솔질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 머릿속에는. 어떡하냐. 먹으면 돼요. 그냥. 어떻게 먹냐. 그걸 많이 해놓으셨다가 차로 끓여 드셔요. 차로 끓여 드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많이 해놨다. 몸에 하나도 독성도 없고 몸에 나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로 끓여 드시라고. 많이 만들어서. 응? 많이 만들어서 그걸 차로 집에서 밀봉 해놨다가 한 주먹 넣어가지고 차 끓이고 한 주먹 넣어가지고 차 끓이고 이렇게 드셔야 돼. 예? 그걸 이미 볶았으니까 볶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건더기를 다 먹어도 되고 건더기 안 먹어도 되고 아주 차로 끓이면 물이 우러나니까 그거는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일단 식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추나 몇 개 넣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서 집에 해서 집에서 차로 끓여 드시고 그러면은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방 효과가 있는 그런 겁니다. 소금을 기양물에 소금을 이렇게 빻아서 같이 섞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식단이 사실은 21세기에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식단이에요. 발효식품도 있고 뭐 또 식물성도 많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 식단은 서양 식단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은 많고 곡류를 많이 먹잖아요. 쌀이니 뭐 이런 곡류를 많이 먹잖아요. 탄수화물은 많은데 모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식단을 만들 때 한 가지는 단백질이에요. 또 한 가지는 칼슘이에요. 서양식품은 유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우유니 치즈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칼슘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유제품이 덜 안 먹기 때문에 칼슘을 보급할 게 약해요. 사람들입니다. 근데 칼슘이 왜 중요하냐. 특히 노령화될 때는 골다공증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고혈압이니 무슨 당뇨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이니 그 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골절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같은데 이런데 골반뼈 무너지면은 이게 못 일어나는 거라 움직일 수 없잖아요. 왜 무너지냐? 뼈가 칼슘이 다 빠져나와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빠져나와서 푸석푸석 안에가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젊을 때는 뭐 이런데 꽝 뒤집어서 넘어져도 괜찮은데 어디에서 엉덩방 한번 쪄가지고 겨울에 눈에서 쓰러지면 별것도 아닌데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약하니까. 뼈가 그 안에가 퉁퉁 뛰었으니까 이게 넘어지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칼슘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음식에 서양보다 약한 게 칼슘이 모자라요. 또 하나는 단백질이 모자라요. 근데 그거를 쉽게 가장 쉽게 보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주 먹는 우리가 먹는 좀 더 신경 써서 먹어야 돼 먹으면 괜찮은 그런 나물이 있어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함유된 나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무슨 치즈를 안 사 먹어도 되고 어? 뭐 이런 거 안 먹어도 되고 우리 나물로서도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흔한 나물이에요. 여러분들 봄 되면은 나물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나물이 뭐예요? 제일 흔하게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사례들 뭐 예? 다래도 있고 쑥도 있고 또 냉이도 있고 어? 하여튼 봄 되면 여러 가지 나물이 산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취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더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꼭 우리가 재배 안 해도 재배 안 해도 딴 건 재배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산에 가서 들판에 가서 밭 묵은 밭 같은 데 가면은 봄 되면 쫙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냉이죠. 그죠? 냉이가 제일 흔하잖아요. 그죠? 그 냉이는 심지 안 해도 봄 되면요. 밭 농사 짓기 전에 눈 녹으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눈 속에서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양지 쪽 가면. 근데 그거는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농사를 지는 사람 쪽에서는 잡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이 뜨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어? 그 농사 이미 짓기 전이잖아요. 뭐라고 하는 밭주인이 없다고. 그렇죠? 냉이는 농꾼 입장에서 뭐 냉이를 제거해 주는 거는 사실은 잡초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냉이를 여러분 도시락 가져와서 가족들이 가서 하루만 뜯으면 1년 내내 먹을 걸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 양 많은 양을 냉장고에 담을 수도 없고 그건 간단하죠. 건나물 만들면 되잖아요. 건나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펄펄 끓는 물을 냄비에다 해놓고요. 그걸 넣어서 계속 끓이면 좋은 양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초 안에 넣었다가 하나 둘 셋 다 꺼내 그냥. 그래서 말려면 바짝 말라요. 응? 바짝 말라요. 그렇게 해서 말리시라고. 응?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분도 바깥으로 안 나오고 응? 말리면 그 말린 거를 비닐봉지 있잖아요. 김장 비닐 같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놓고 테이프 딱 붙여놓으면은 3년을 가요. 그러니까 봄에 한번 뜯어놓으면 1년에 한 번씩만 3년까지 안 하더라도 1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나물을 우리가 보통 먹을 때 봄에 먹잖아요. 그죠? 4월 중순까지만 먹어 보통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그 이후에는 억세서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1년 내내 또 나물을 밥상에 올려놓는 게 에? 주부로서 부담이 있다고. 그죠? 아니, 똑같은 나물을 맨날 1년 내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물로 아니라도 된다. 그걸 끓여서 그 국물로 밥물을 해도 돼요. 그 국물로 국을 끓일 때 넣어도 좋고 어? 그걸 끓여가지고 여러 용도로 차로 먹어도 되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관리만 하면은. 에? 그런데 저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 냉이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 채취해서 깨끗이 쳐서 뿌리랑 잎이랑을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요. 잎은 짧게 갖다 놓고 뿌리는 조금 더 길게 한 1초가 다 되게끔 에? 넣고 그래서 별도로 보관해도 괜찮아요. 뿌리는 이게 그 한 번 넣어서 조금 더 굵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하려면은 한 2초 정도 넣어도 되고 뿌리 같은 데는 그 잎이나 1초만 넣어서 그렇게 관리를 별도로 하시면 더 아주 안전하게 하죠. 양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이 냉이를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의보감에 뭐니 허준이 사실 우리 허준 약초학교라고 하는데 허준이 중국에서도 유명해요. 일본에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허준이 동의보감이 그렇게 유명한 책이에요. 허준이 동의보감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그걸 다 재발행했어요. 북경에서. 동경에서도 다시 재발행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재발행할 때 그 사람들이 쓴 그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의 큰 학자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극찬을 해놨어요. 이게 하여튼 이게 이 하여튼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내릴 정도로 아주 귀한 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 보석 같은 귀한 책이다 이런 표현을 써 있다고. 그 이유가 허준은요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이론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주장을 안 했어요. 자기가 내가 뭘 하겠다 뭐 독특한 이론은 있잖아요. 자기가 연구해서 주장한 게 아니에요. 허준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광해군이 시켰어요. 허준이 보고 야 백성들이 주변에 약초가 막 늘어져 있는데 병이 걸는데 그거가 뜯어가지고 그거가 다리 먹으면 낫는데 뭔지를 몰라서 못 다리 먹잖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쉽게 알기 쉽게 책을 만들어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게끔 책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옛날 예를 들면 한의학에 관계되는 책들은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문으로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써놨어요. 그 안에 한글이라 한문도 써놨지만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포공룡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잘 그죠? 하중 주민들이 포공룡 한문이란 뭔지 모르잖아요. 아, 그 민들레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를 응? 민들레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포공룡 민들레 두 개 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애 애엽 이게 뭔지 모른다고. 아 쑥이다가야 쑥. 그런데 어? 우리는 그 전에는 책은 동의보감이 나오기 전에는 책에는 모든 책이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글자를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특히 음식을 하는 나물을 채취하는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엄마들은 더 모른다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옆에 뭐가 무슨 약초가 있고 뭐가 있어도 모르고 어? 모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광해군이 야 그런 책을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잘난 척하고 네 이름 네 주장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같으면 이제 편찬위원회를 한 1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까지 나온 모든 책을 의학책을 다 모았어요. 주로 중국에서 나온 거가 많겠죠. 그렇죠?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다시 하면서 그걸 정독을 하고 그걸 분류를 했어요. 잘못된 거 바로잡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이런 걸 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옛날 보면 인삼을 뭐 얼마느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 인삼 뭐 어디한데 인삼 5냥 넣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게 3냥만 해도 된다. 이게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옛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에서 본 백과전서파라는 게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그 백과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던 모든 지식을 묶어가지고 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사전을 보고 사람들이 공급하니까 세상을 옛날 우리 인류의 오랜 지혜가 대중화되잖아요. 이게 동의보감이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야 동의보감이 뭐냐 탁월한 책 연구를 해서 이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 나왔던 모든 책 중에 미신적인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웬만한 건 또 지우기도 하고 옛날 책들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기도 하고 뭐 서로 의견이 틀린 건 자기들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맞다고 하나로 모아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 하면 허준 하면은 하여튼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양상국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독특한 이론을 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걸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허준이 이렇게 의미를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의 버금가는 훈민정음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훈민정음이 저는 허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언 이런 얘기도 하는데 허준 선언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국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뭐 냉이 이런 것도 사실 그 취지에 맞춤 냉이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칼슘이 모자라니까 칼슘을 뭐 야 알약을 사지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치즈를 많이 먹고 우유를 많이 먹으십시오. 아니 그거 많이 먹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거 중에 뭐가 있냐, 우리 거 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1975년 이후에 태어난 분 계세요? 1975년 다 그러면 1975년에 여러분 다 계셨잖아요. 살아계셨잖아요. 그때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40년 전 우리 부모 세대죠. 그죠? 우리 부모 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남자 58세, 여자 65세예요. 지금 그 나이 같으면 여기 안 계실 분도 계시죠, 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선사시대 때, 청동기 시대, 우리 고조선 시대 이럴 때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26세로 나와요. 26세로. 그 선사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조선왕실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영조예요. 81세. 두 번째 오래 산 사람이 80대 이상 영조 하나밖에 없어요. 이성계예요. 태조 이성계. 72살. 다 그렇고 그 밑에요. 60대 이상도 3명인가 4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조선 왕조 시기에 평균 왕의 수명, 왕 27명의 평균 수명이 47세예요. 이거 47세보다는 75년이 훨씬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몇 살일 것 같아요? 지금은 몇 살일 것 같아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예요.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이 2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2016년이 올해잖아요. 2년 후인 2018년이 되면 남자 81세, 여자 87세가 되겠죠. 그죠?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몇 살이 될까요? 네? 91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 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입증이 가능한까지는 있어요. 지금 급격히 현재의 문명사회에서 현재의 보건기술, 의료기술로 현재의 또 삶의 질로 급격히 느는 나이가 있어요. 102살이에요. 세계적 통계로 느는 나이가. 그러니까 102살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살게 된, 지금 느는 인원이 수령이 거의 102살이에요. 103살은 안 늘고 102살까지만 늘어. 102살까지. 근데 그게 이제 더 조금 더 높아 더 늘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어디까지 늘 수 있느냐? 적게는 115살, 많게는 120살, 또 어떤 유엔 보고서에 하면 150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니까 하여튼 두 살까지는 우리 세대의 102살까지는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료수로.
그런데 지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 주로 남자들이겠죠? 52.4세예요. 퇴직 연령이 52.4세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1907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58세에 죽으면은 52살 때 그만두고 와서 집에서 손자 보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남은 게더 많이 남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 퇴직한 이후에 더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어영부영 넘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대 애들이 자기 옛날에도 20대 애들이 50몇 살, 60살까지 이렇게 못 사는데 20대에 가서 나머지 한 25년 동안 열심히 잘 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60대가 그런 나이라고 옛날에 20대가 준비한 것만 집도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 60대가.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중반이 넘으면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냐? 다 무효예요.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50대 중반이 넘으면. 내가 사회에서 그동안에 뭐 고시해가지고 뭐 검사판, 이거 다 무효예요. 다 써먹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개업해도, 변호사 개업해도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와. 안 나와요, 요즘요. 젊으라는 사람들은 다 가지.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요. 근데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했다느니 뭐 내가 옛날에 뭐 어느 대학 좋은 대학 나왔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아이 꼰대라고 안 만나죠.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안 만나. 자꾸 사람이 떨어져. 사람이 떨어져. 그짓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자 20대, 30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 50대, 60대에서도 20대 때 우리가 고민한 것처럼 치열하게, 치열하게 자기 남의 삶을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를 하든 간에. 굉장히 이거, 오늘 제가 이 드릴 말씀은 그냥 어영부영, 하루 이틀,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뭐할게 있어? 그 주변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을까? 가족끼리도. 아니, 나이 들었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자기가 자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를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 게 50대, 60대예요. 그걸 준비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10년 후, 20년 후가 인생이 확 달라져요. 20대 때 준비한 사람과 안 사람이 젊은 나이에 40대, 50대에 차이가 나듯이 그 똑같은 차이가 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라는 게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WHO가 하는 일들이 세계 이제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기구예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중국도 발생 안 하고 중국이 막 지저분하군데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태국도 없고 인도네시아도 없고 필리핀도 없고 일본도 없고 대만도 없고 북한도 없는데 어떻게 남한만 메르스가 터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긴급적으로 대책을 하고 하긴 했는데 그때 세계 보건기구가 한국을 왔어요. 시찰차. 조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유입이 됐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가라앉을 거냐, 또 번질 거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랑 별도로 자기들이 발표를 한다고. 근데 한국이 메르스가 가라앉지 않고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관광객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크게 미치잖아요. 심지어 그 오래되면 한국에서 만든 제품도 수입을 안 해. 묻어서 올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세계보건기구예요. 세계보건기구에는 그 기구의 헌장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헌법처럼 제일 높은 규정을 정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헌장이 있는데 그 헌장에 건강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이 나와요. 건강이란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건강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표현이 건강이란 무엇인가 하는 표현을 최근에 개정을 했어요. 이렇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왜 넣느냐? 고령화 시대 때문에 된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할 일도 없고 누가 껴주지도 않고 소외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그 사회적으로 고립돼. 그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또 일을 할 게 없으면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건강의 개념에 그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이가 들면요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르신이 되는 거 있어요. 어르신이. 또 하나는 꼰대가 되는 거야. 그죠? 꼰대가 되는 거야. 어?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있고 꼰대로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 왜 꼰대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에게 거의 대부분 책임이 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거나 한참 일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 어? 니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경험을 많이 했어. 우리가 다 알아. 우리 텔레비 보고 우리 신문 보고 응? 다 알아. 어? 내가 다 안다. 어? 그러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한번 내가 다 아는 게 사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게 사실인가? 젊은 애들은 모르고 내가 다 아는 게 이게요. 자기 성찰이라는 거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는 것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을 그거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연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생각한 거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떨어져. 그게 떨어져. 어? 그러니까 젊이랑 얘기할 때 우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떨어지니까. 어? 그게 떨어지면은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인문학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문학을 각마다 지자체에서 강의를 하더라고. 인문학이 뭐냐? 일반 과학, 그것도 과학은 과학인데 일반 과학이랑 틀린 거예요. 일반 과학은 야 오늘 아침에 또 내일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뜰 거다. 며칠 후면 이게 달이 지금은 초등달인데 앞으로 보름은 이게 달이 뭐 반달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있으면 이게 무슨 달이 될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죠?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학이나 또 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걸 인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적인 자질이 없으면은 요즘 기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안 나와요.
창의력이라는 창조 경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요즘 이상하게 됐지만은 창조 경제의 본질은 인문학적인 자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창조 경제가 안 나와요. 인문학적인 본질이. 세계에서 유명한 명품, 제가 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쪽에 무슨 공항에 가면 이렇게 뭐 화장품도 팔고 가방도 팔고 한 명품 중에서 에르메스라는 게 있어요. H자를 써요. HERMES인데 H자 발음을 안 해요. 그저 저쪽에 가서는 저 라틴 말에서는 발음을 안 써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아니라 에르메스라고 발음하는데 그 에르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품 회사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품은 인문학을 파는 거다. 명품은 철학을 파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옛날에는 시험 봐서 시험 점수 좋잖아요. 논문 잘 쓰고 영어 잘 쓰고 이렇게 하면 다 합격했어.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면접 시험 때 인문학 테스트를 한다고. 그중에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끔 해요. 그거에 대한 자질이 없으면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 갖고는 합격 안 시키는 거예요. 발전성이 없다고 해서 회사 앞으로 이 세계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 하는 걸 뒤따라서 복사해서 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인문학적 자질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 연세가 들면서 인문학적 자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별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닐 수 있다. 그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 지금 연세가 80몇살 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이 해방 당시에 11살이었대 자기가. 11살. 근데 지금 80몇 살인데 그분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분이 한때는 우리나라 납세 순위 2위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거다 적고 그 좋은 데다 많이 쓰고 좋은 데 많이 쓰고 자기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해놓고 조그만 학원을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인데 여러분들은 인터넷 치면 그분 얘기 나올 거예요. 최현국이라고 아이 채자를 쓰는 거예요. 최현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방될 때 11살이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했대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해방될 때까지 자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일본 천황의 은혜다,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어른들도 다 얘기하고 학교 가도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가 당황을 했대. 해방 직후에. 근데 그것이 지금은 그런 게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말씀 들으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 안 하면은 내가 알으니까 내가 다 알아. 니들이 부를 거야 알아? 그러면 꼰대예요. 그 말로. 니들이 전쟁을 알아? 이것도 꼰대예요. 니들이 가난을 알아? 이게 꼰대예요. 그래,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연세가 들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세상 아는 거를 우리가 신문에 나는 거, 아까 최진 선생님 모든 신문에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일제시대 때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에요. 사설을 썼어요. 자기 믿었대, 그거를. 동아일보 사주가 김성수가 자기 집 철문을 갔다가 총독부에 갔다 바치면서 얼빠진 놈들 독립운동 한다는 놈들 가슴에 박히는 총알을 만들어 달라. 그때 이거 잘한다고 생각했대. 독립운동하는 얼빠진 놈이라고 생각했대. 해방되니까 다 그게 거짓말인 거야. 지금은 안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저는 지금은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야만 뭐 이렇다 어떻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 거. 종편에서 TV조선에서 조중동에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젊은들은 그걸 알잖아요. 엔티조선 운동을 왜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을 왜 하는가. 어? 근데 그걸 고민을 하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 11시 됐는데 좀 쉬었다가 하죠. 예. 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비염 있으신 분 계세요? 집안에서 또 뭐 누가 비염이 있거나 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아주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아주 쉽게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생하는 풀 중에서 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고 풀 중에서 냄새가 좀 고약한 게 있어요. 비린내 나고. 그게 무슨 풀인지 아세요? 어성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성초. 어성초라는 게 어라는 게 고기라는 고기 어짜예요. 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런 어성초예요. 어성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많이 봐서. 그런데 어성초 잎을요 하나 따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걸 똘똘 말아요. 그리고 약간 꼬깃꼬깃해. 계속 콧구멍 안쪽에다가 깊숙이 넣어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그걸 빼요 그냥. 근데 양쪽 콧구멍을 동시에 넣으면 안 되죠? 한쪽만 넣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똑같이 해서 다른 쪽 콧구멍에 넣으세요. 그것을 한 달만 지나면 효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두 달 정도 쓰면 거의 100일이면 거의 나아요. 네? 100일이면. 그러면 100일이면 어성초 잎이 100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100개를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응? 여러분들이 텔레비 광고든지 신문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머리 나는 약 바르는 거 이런 거 많이 광고를 해요. 그죠? 그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 주재료가 어성초예요. 주재료가. 그러니까 어성초만 갖고도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성초만 갖고도 나는 거예요. 어성초를 달아요. 그래서 그걸 발라요. 붓으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빨리 나와요. 나이 들은 사람, 연세가 맞추는 사람,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근데 결국은 나와요. 또 어성초를 다리지 않아도 술에다가 집어넣어요. 이제 술을 넣을 때 30도 이상의 술에 넣어요. 담금주가 바로 술, 그 술이죠. 그걸 넣어서 보름 이상 방치해놨다가 보통 양 집에서 상온에다가 방치해놨다가 거기 그런 걸 발라도 똑같은 효과예요. 그런데 술에 넣을 때 싱싱한 거 너무 마른 것보다도 싱싱한 것보다도 싱싱한 걸 넣으면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그 안에 수분이 많아서 잘 안 들어가 알코올이. 그러니까 꾸들꾸들 완전히 시들게 말려서. 완전히 시들게 말린 상태로 집어넣고 술을 담으면 술이 잘 들어가요. 흡수를 한다고 조직에. 예? 바짝 말린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바짝 말린 것보다도 좀 원래 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짝 말린 거는 이런 거죠. 보관이 쉬워요. 관리가. 아까 나물 맞는 것처럼.
보관이 쉬운 거지 그게 약효가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생나물에 가까운 게 약효가 좀 더 좋아요. 근데 그런 완전히 생나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잘 흡수가 안 되니까 좀 꾸들꾸들 약간 말려서 씻은 다음에 넣어라. 한 하루나 이틀 바깥에 놔뒀다가 따서 어? 그래서 같이 넣으면 좋겠다. 뿌리도 같이 넣고 전초를 같이 넣으면 됩니다. 전초 뿌리를 예, 어성초 잎이 고구마 잎이랑 비슷하죠. 고구마보다 조금 작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번식을 뿌리로 합니다. 뿌리가 옆으로 기어서 나와서 올라와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뿌리로 번식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분 하나만 잘 키우면 1년에 이거 한 2,000개 만들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2,000개를 만들어요. 이걸 분 하나만 가지고는 2,000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뭐 다리고 술 먹고 또 코에다 넣고 하려면 잎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 3개월 하기 시작하면 기르면 한두 개, 두 개 제가 저희들이 뭐냐면 분을 두 개 드릴 거예요. 분을 두 개 드릴 건데 그거를 겨울 내내 키워서 내년 봄쯤 3월쯤 가면은 이게 한 6, 70개는 늘어나요. 그때부터는 그거 6, 70개 곱하기 30개씩 하면은 예? 60개, 30개 하면 얼마 돼요? 2,000개가 여름 되면 돼요, 이게. 밭에다 키워도 되고요. 베란다다 키워도 돼요. 근데 겨울에 이걸 지금 밭에 갖다 심으면은 잎은 죽어요. 떨어지고 뿌리는 살아있어요. 내년 봄에는 새순이 또 쫙 올라와요. 그런데 겨울이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럼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이거를 한 달 반쯤 이걸 지나면요. 뿌리가 자라가지고 이 밑으로 기어나올 정도로 뿌리가 뺑뺑이 돌면서 자라요. 그러면 그걸 이걸 털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이게 털어가지고 흙을 다 털고 뿌리가 다 나오잖아요. 뿌리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5cm 간격으로 가위로 잘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묻어두면은 흙을 한 1cm 정도 덮어두고 묻어두면은 그리고 물만 안, 이건 물을 아주 좋아해요. 물만 안 떨어지고 그늘에 놔두면은 봄에는 한 보름 인분 싹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 한 열흘쯤 더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25일쯤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하나하나가 한 두 달 지나면 뺑뺑이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봄에
이걸 만들면 이거 한 두 분 두 개 가져가면 50개가 나온다고. 봄에 50개 되면은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다 심어도 되고, 서리 안 내릴 때부터는. 그리고 바깥에 베란다도 창 바깥으로 내놔도 되고, 실내에 있어도 되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실내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베란다에다가 꼭 이거를 이런 걸 안 사도 돼요. 스티로폼 버리는 거 있죠. 스티로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다 구멍 몇 개 뚫어가지고 흙 담아서 이걸 넣으세요. 그리고 그늘에 놔두면, 베란다 그늘에 놔두면 영하로만 안 내려가면 자라요. 너무 추울 때는 때에 따라 안으로 좀 들여놓고, 그죠? 예, 영하에다 영하로만 안 내려가면 돼. 베란다에다 키울 때, 예, 예, 흙은 그러니까 흙은 여러분들이 흙을 어디 가서 산에 있는 흙이나 이걸 키우면요, 거기 흙 안에 벌레들이 나와요. 벌레들이 집에 들어와. 그러니까는 이 흙은 이게 흙이 아니라 농협감 팔아요. 상토라고 해서 상토. 근데 이건 톱밥을 발효시킨 거예요. 톱밥을 발효시킨 거예요. 이걸 한 상토가 뭐 이렇게 한 포대 있잖아요. 한 포대가 이게 한 20리터가 되나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포대가 무겁진 않아요. 이게 톱밥이 돼 무겁진 않은데 그게 6,000원이에요. 6,000원이면은 이걸 금년 겨울에 반도 안 쓸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거 그리고 상토는 이게 냄새가 안 나요. 톱밥이니까 나무 토막이랑 똑같은 거든요. 발효 효모균만 들어가니까 일부 쓰시고 봉지를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한쪽에 놔도 냄새가 안 나요. 그 냄새 안 나잖아요. 냄새가 안 나니까 실내에다가 베란다에다 한쪽에 구태에 놔둬도 돼요. 이걸 이번에 가서 구축을 실습도 하고 여러분 실습한 그거를 가져가서 키워서 내년 보면은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건 물만 주면은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하로만 안 내려가면 안 죽어요. 이건 예? 빛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예? 빛은 약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베란다 있으면 되고. 그런데 빛을 많이 받으면 색깔이 약간 붉은 색깔을 바뀌어요. 잎이 단풍 있는 것처럼 빛을 조금 받으면 파랗게 되고. 근데 그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죽이기가도 힘들어. 나 이게 나중에 주면 이게 죽이는 사람 나오면 한번 손들어 봐라 중에. 죽이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들이 꽃집에서 뭐 꽃 싸면 한두 달 있으면 죽이잖아요, 다요. 이거는 죽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조건만 그거만 영하로만 안 내려가고 응? 물만 풍부한데. 그건 관계 없죠. 그거는 나중에 잎은 지지만, 그러니까 밭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라는 얘기는. 겨울 동안에 밭에서는 증식은 안 되잖아요. 겨울 동안을 밤 잠자는 거죠 이게 뿌리가. 근데 이걸 집에서 만약에 베란다에 기면 겨울 내내 깨워내고 증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드리고 저는 베란다에다 놓아서 증식시켜서 겨울을 좀 아까운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이 말씀 또 드릴게요. 제가 이게 그럼 왜 코에 넣으면 왜 코가 비염이 났고 왜 머리가 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염이 걸렸다는 얘기는 병균이 코에 들어와서 병균을 이 세포들이나 이것이 싸워서 졌다는 얘기예요. 비염균이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기려고 하면 그 안에 이 보급 통로가 있어야지 돼요.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핏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백혈구 같은 게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핏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핏줄이 무너졌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못 이기고 지 자리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핏줄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실핏줄을 재생시켜줘요. 실핏줄을 재생시키니까 실핏을 통해서 세포도 재생이 되고 양으로 해서 싸움 이제 전투병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핏줄을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문으로는 모세혈관을 증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머리가요. 여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여성들의 경우도 남성들의 경우도 머리가 이렇게 요즘 빠져요? 안 빠져요? 요즘 머리가 이게 옛날 처녀 때보다 머리가 굵어요? 가늘어요? 가늘죠. 처녀 때는 머리가 굵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늘어지잖아요. 이게 왜 가늘어져요? 왜 가늘어지냐고. 어? 가늘어지다가 빠진다고. 응?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늘어지 그냥 빠지는 게 굵은 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늘어지다 빠지는 거예요. 왜 가늘어지냐. 지금 이런 거예요. 모세혈관이 있으면 혈관에 아니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 모근이 있어요. 모근. 모근이 화분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모근의 화근. 화분이 작으면 꽃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화분이 커서 양분이 많아서 꽃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 모근이 작아진 거야. 모근이 나이가 들면서 모근이 굵어. 옛날은 모근이 컸다고. 그러니까 모근이 크니까 굵은 머리가 나왔어. 근데 모근이 작아지니까 가는 머리가 나와. 근데 왜 작아지느냐, 모근이. 모근이 작아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작아지느냐. 모근에 연결되는 실핏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근에. 에? 우리가 이게 화분에 물 주듯이 실핏줄이 있어야 물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모근이라는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실핏줄이 옛날에 10개 있던 게 그럼 굵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5개로 줄었어. 어? 그러니까 모근이 옛날보다 절반으로 줄었어. 실핏줄이 적으니까. 그러다가 또 3개로 줄어. 더 가늘어져. 그러다가 하나로 줄고 없으면 빠져버리고 안 나오는 거죠. 모근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모근과 연결되는 실핏줄을 유지시키고 더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 어성초가 모근과 연결되는 실핏줄을 증식시켜주네요. 코에서나 똑같은 논리예요. 코에서 비염을 낳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피부를 건강하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발라도 되고 다 좋아요. 이게 어성초로. 근데 어디에도 좋으냐.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럼 이게 이 약효가 보통 약효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독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독이 있는 거 아니냐. 어? 잘 만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성초잖아요. 먹어도 아무 한 게 없어. 독이 없어 이게. 응? 먹으면 몸에 더 좋아요. 어떻게 좋으냐. 위에 들어가면은 아니 술 많이 먹어가지고 위에 막 그냥 쓰라린 분이 있어. 응? 위염. 응? 신경성 때문에 위가 작동을 안 하면서 위에 과산해서 위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 있어요. 위에 염증 치료에 도움이 돼. 응? 먹어도 돼 이게. 응? 냄새가 난다고요? 먹으면 안 나. 코에도 넣으면 안 나. 넣을 때 이게 작업할 때 꼴꼴이 할 때 넣기 전에 그때 냄새가 나지 넣으면 안 나요. 응? 먹으면 안 나. 먹으면 약간 신맛이 나요. 비린내는 하나도 안 나고 신맛이 나. 응? 여러분들이 이 어성초에 대해서 응? 우선 이거 하나만이라도 약초학교 다니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배우면 그게 큰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애들이 나이 들면 아 자기 남편이 등 근질없다고 등긁어달라고 그러잖아. 어? 근데 그거 들거질 때 이것도 좀 발라줘요. 어? 어성초로. 여기 등에 피부에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야. 실핏줄을 이게 흡수가 돼서 실핏줄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 군데 자란 애들이 막 근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자꾸 발라줘요. 진하게 해서 진하게 다려가지고 어? 예, 아토피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양약처럼 효과가 금방 있으면 효과가 금방 있는 것은 또 부작용이 또 생겨요. 좀 꾸준히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몸에 독은 하나도 없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식을 집에서 응? 증식을 집에서 베란다에서도 다 시키면 돼요. 냄새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건들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요. 이거 한테 심어도 건들고 따고 이럴 때만 냄새가 나지 자르고 이럴 때만 나지 건들지 않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 냄새를 누가 싫어하느냐. 모기가 싫어해. 괜히 꽃집에 가서
꽃집에 가서 모기 없나 이런 거 이상한 얘기 들은 거 갖다 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집안에 가장 상비약 비슷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또 이거를 아주 용기 있는 분들은 이 뿌리를 가지고, 뿌리가 길어요. 가는 게 길게 나와 있어. 그 뿌리를 잘라서 그걸 김치로도 같이 넣어서 먹어요. 김장한테도 괜찮아요. 먹을 때 아무 냄새 안 나요. 양념이 가끔은 지금 이런 빛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용도로 어성초 김치도 만들 수 있어요. 어성초만 다 넣는 게 아니라 딴 거랑 섞어서 일부만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젓갈 김치라 젓갈만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보리밥이라서 보리만 다 먹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쌀로 쌓이다 보리 섞는 식으로 이것도 좀 섞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시면은 이거를 저희들이 증식하는 방법, 실제로 시험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잘라서 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5cm로 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또 그중에서 좋은 거, 상태가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워보고, 그래서 잘만 키우면 내년 보면은 여성초 장사가 다 망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증식이 잘 돼요. 이거 제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 증식하는 방법을. 제가 열심히 공들여서 배운 거예요. 배운 걸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렇게 쉽게 알려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약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도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느끼는데, 제 고민이 꽃 이쁘다고 분명 갖다 놨는데 얼마 못 가잖아요. 시들고 전부 다 말라서 죽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를,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죽이기가 힘든 거예요. 하여튼 물만 주면 괜찮아. 죽이는 게 더 힘든 거니까 물만 주면 되니까 좀 게을러도 되는 거예요. 에? 게을러도 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아 여러분들이 작년 8월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뭐 독특한 좀 이색적인 발표를 하나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알래스카에 있는데, 그게 6,194m예요. 백두산이 두 배보다 높아요. 그 산 이름이 원래 맥킬리 산이었어요. 맥킬리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산 이름을 맥킬리로부터 드넬리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드넬리가 뭐냐? 영어 사전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에 그 말이 안 나와.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알래스카를 점령한 것은 1,200년밖에 안 되는데, 수천 년 또 만 년, 2만 년 이상을 그 지역에서, 그 10배, 20배, 100배 이상을 그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인디안 원주민.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그 산 이름을 드넬리로 부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인디안 원주민들이 부르는 그 드넬리라는 말이 뭐냐? 인디안 말로 숭고함이에요. 숭고함. 그걸 되돌려 준 거예요. 그 말을 인디안 원주민 말로 되돌려 준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중국을 통해서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산이 국경입니다. 저쪽 편은 중국이고, 이쪽 편은 인도도 있고, 네팔도 있고, 또 한쪽 구탱이는 또 부탄도 있고 그래요. 그와 네 나라가 이게 경계 지역이에요. 산 정상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제가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지도를 펴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안 보여요. 히말라야에 있는 동네에, 조그만한 아주 오래된 동네에 사는데, 그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안 보여. 그 지도는 관광지도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요게 당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에베레스트 산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하는 게 여기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거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한문으로 써 있는데 발음으로 하면 초모랑마예요. 그래 중국 사람들 보고, 그 중국 사람 먹고 원주민들만 있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초모랑마가 뭐냐 그랬더니
죽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래. 티베트 원주민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티베트 초모랑 말해볼 에베레스트는 몰라 잘. 그래서 제가 초모랑마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어머니 산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갔더니 에베레스트 나만 촌놈이 된 거야. 그런데 에베레스트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에베레스트는 확인을 해봤어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토지 측량이에요. 일본도 한국을 한일합방지에 제일 먼저 한 게 토지 측량입니다. 이게 토지 측량은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에서 딴 나라를 강탈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 측량이에요. 영국이 인도를 토지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 측량하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측량 기사죠. 기사 중에 한 사람 중에 책임자인데 그 사람을 측량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토지 측량사 이름이 에베레스트예요. 제가 아주 지금 그 말하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독도 주변을 들어 올라오진 상륙은 안 하고 독도 주변을 해양 측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측량하려면 배가 특수한 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바다니까 초음파도 이렇게 보내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 배를 파견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야 남의 나라를 왜 측량하냐, 남의 땅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우리 땅이니까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군에다가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일본에 측량하는 배가 오면은 그걸 침몰시켜라. 폭탄을 터뜨려서. 그게 뒤늦게 일본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안 왔어요. 근데 이게 토지 측량이 단순히 측량이 아니라 침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측량이. 저는 우리나라에 봄에 5월쯤, 4월, 양지 쪽은 4월 하순, 그런 데는 보통 5월쯤 가면 서울에 보면은 들판에 가면 아주 귀엽고 자세히 보면 더 귀여워. 꽃이라는 게 자세히 볼수록 이쁘잖아요. 작아도,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참 이쁜 보라색 꽃이 피는 게 있어요. 많이 펴요, 들판에. 그래서 제가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랑 식물 분류학을 전공한 박사인데 그분이랑 같이 가서 야 이게 무슨 꽃이냐 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꽃 이름이 개브랄풀 꽃이래. 근데 꽃 이름이랑 귀여운 거랑 너무 이게 잘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맞는 거예요. 어? 그게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에? 우리 이름이 뭐예요? 예? 김민아. 이름이랑 좀 어울리네. 이름이랑 이렇게 어울려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가서 무슨 뭐 김순자 이렇게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꽃 이름도 생김새랑 어울려야 되는데 도저히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 개브랄 풀꽃, 개브랄이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근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생물도 가면 다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도 개발할 꽃이요. 정부에서 발행한 산림청에서 발간한 책에도 보니까 다 개발할 꽃이 나와. 더 찾아봤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개발할 꽃이냐 그랬더니 일제 때 일본인 식물학자가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에 일본에서 보던 똑같은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그건 일본말로 개브랄풀 꽃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발할 불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 여기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선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우리 이름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어딘가 있을 거 아니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이름이 봄까치꽃이에요. 봄의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이다. 근데 개불할 불꽃보다는 봄까치꽃이 훨씬 문화적이라고. 더 오랫동안 우리가 쓰던 말이에요. 우리 정서에 맞아. 나는 특히 여성들이 뭐 그 단어를, 그 불꽃 이름을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 그 불꽃 이름을 말할 때. 근데 우리 정서에는, 일본 정서에는 뭐든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불꽃이에요. 근데 지금도 해방이 된 지 71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불 이름을 그대로 개발할 불꽃이라고 모든 데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며느리 미식계라는 불이 있습니다. 며느리 미식계. 전설에 의하면은 뭐 옛날 고부간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이래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풀은 많이 자라진 않아요. 한 2미터 정도밖에 안 자라는데 풀이 연약한 풀인데 가시가 워낙 세가지고 손으로 못 만져. 잎도 삼각형으로 되는데 잎에도 가시가 있어. 손으로 하면 찔려서 거의 못 만져요. 장갑 끼고 우리가 장독 흔한 풀이에요. 그냥 잡초로 크는 거예요. 근데 그 풀 이름이 그렇게 좀 앙칼져. 무슨 말인지 알지? 앙칼진 꽃이에요. 작지만은 막 손으로 이렇게 잡, 이게 줄기를 못 잡아요. 이게 아파서 찔려서. 근데 그게 며느리 미식계라고 그래. 그 일본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뭐 관계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우리 꽃 소개에 나와.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 미식계도 조금 전설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거칠어. 제 느낌이 거칠어요. 표현도 거칠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이 전설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을 때 일본이란 말 뺐어. 전설에 의하면 마치 우리 전설에 의하면 그처럼 쓴 거예요. 일본 책 보니까 일본이 전설이라고 분명히 나와. 근데 우리는 일본이란 뺀 거야. 응? 해방 전에는 일본이라고 썼겠지. 해방되니까 좀 그것만 싹 지워가지고 우리 전설처럼 했는데 그러면 그 식물이 우리말 이름이지 않겠느냐. 우리말 이름이 일제 식민지 때 들어온 이름이니까 우리말 일본의 전설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그 우리말 이름이 있지 않겠느냐 찾아봤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 중고등학교 생물동화에도 안 나와. 여기저기 찾았더니 나와요. 사괭이 아제비예요. 아제비, 사괭이를 아제비 꽃이에요. 그 식물 이름이 아제비는 뭐냐? 아저씨란 뜻이에요. 이웃이란, 이웃 아저씨 같은 걸 아제비라고 그래요. 사괭이는 살괭이. 살괭이 발톱처럼 생겼잖아요. 쫙 잡으면 그게 삼각형이 돼서 발톱처럼 사괭이 살괭이처럼 생겼어요. 응? 그러니까 사괭이 아제비야. 우리나라 말로는 며느리 미식계가 아니고 어? 며느리 미식계는 일본 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약초학교 이번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들어온 이렇게 오다 보면 팻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식물 분류학원 전문가가 그리고 뭐 숲 해설가 이런 거 했던 전문가가 야 이건 무슨 분야 이렇게 붙여놓은 거 몇 개 있었어요. 제가 붙여놨더니 거기다가 가는잎 그늘 사초라고 돼 있어. 이렇게 써놨어 거기다가 가는잎 그늘 사초. 그랬더니 이웃에든 한 할아버지가 한 80대 넘는 할머니가 슬금슬금 여기 왔다 갔다 하더니 집에 시골집은 그냥 앞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들어오더니 다 보고 아 이거 왜 틀렸느냐. 그늘잎 그늘 뭐 가는잎 그늘 사초인데 그 왜 틀렸냐. 그러니까 풀인데 그냥 풀이에요. 쭉 풀인데 잔 이렇게 솔처럼 이렇게 촘촘히 나 있어 풀이. 이렇게 파란 풀이 가는 풀이 가는잎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특별히 모양도 없어. 그냥 비쭉비쭉한 풀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휘어지 풀이니까 휘어지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 그게 잎이 이제 가을 되면은 지금쯤 되면은 잎이 이제 그게 이제 누렇게 돼 그냥. 그러니까 뭐 수염처럼 돼. 수염처럼. 근데 그리고 봄 되면 거기서 또 파랗게 또 그 같은 자리에서 또 나와.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몇 개 자라요. 근데 그걸 가는 잎 그늘 사초라고 해서 써놨더니 그 할아버지가 와서 이게 왜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는 산 거울이래요. 산 거울? 산 거울?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걸. 할아버지는 자기가 막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 거울이라고. 근데 식물학자는 가늠이 그늘 사초예요. 그랬더니 가늠이 그늘 사초. 사초라는 말은 그것도 다 1번 말인데 1번 말을 번역한 거예요. 1번 말에 가는 잎, 그늘, 문 말을 거치고 사초는 번역을 못한 거야. 사초는 낮은 풀을 사초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낮은 풀. 잔디 같은 것도 사초라고 그래. 낮은 풀. 그러니까 가는 잎, 그늘에서 자라는 가는 잎, 낮은 풀 이런 뜻인데 그냥 사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야. 이게. 번역하고 일본은 번역하고 일본 번역 못한 게 우리 가는 잎. 근데 우리가 생물도감에 다 가는 그늘 사초로 나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왜 산 거울이라고 했느냐? 옛날에는 수염이라는 것은 한문이에요, 원래. 수염. 수염이라고 하는 건 한문이에요. 우리 순수한 말로 수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거웃이라고 그래요. 거웃. 응? 산 거웃인 거예요. 산 수염인 거예요. 근데 산 거웃이 바뀌어서 산 거울로 된 거예요, 이게. 이거 수염 난 것 같아요, 이게. 응? 수염 난 것 같아. 근데 그게 산 거웃은 어디로 가버렸고, 산 거울은 어디로 갔고, 그늘 억지로 만든 가는 잎 그늘 사초 일본말 번역해 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씨 개명된 우리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 같이 창씨 개명된 옛날 일제 쓴 이름을 계속 쓴다고 봐요.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사 의식, 정치 의식 이런 게 이런데 문화적인 게 아까 인문학의 결합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저는. 인문학의 결합한 거 이게. 그냥 다 그렇다고 하는 거 일제 시대 다 그렇다니까 그걸 한 번도 이게 왜 그렇지?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창조적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이라는 게 그런 발상하는 데 중요하다. 근데 이게 아주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이야. 아주 기본적이고 의식만 있으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허준약초학교가 공식 이름이 허준약초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허준약초학교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 동네 가면은 곰치협동조합이 있어요. 인제 동네 사람 20명이 모여서 곰치를 재배해서 팔아요. 그 남은 이익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죠. 그리고 다섯 명 이상이 결성을 하면 그 협동조합을 신고를 하면 그냥 그 회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조합이.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익이 나오면은 조합원들이 못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에만 써야 돼. 사회적 협동조합은. 근데 이건 아무나 허가를 안 내죠. 강원도 인제군의 협동조합이 몇백 개 돼요. 그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중앙정부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한 사람 양심적으로 할 거냐, 파렴치한 전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봐서 그런 거 있으면 허가 안 나와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어요. 거의 몇 개 안 돼요. 응? 몇 개 안 되는데 하나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혜택이 있어요. 이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가. 공공기관에서는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 구매한 실적을 그 기관이 평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평가를 하면 예산이 더 내려와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 어디냐? 우리 중앙정부가 다 들어가요. 국방부, 교육부, 뭐 행자부, 산자부 다 들어가요. 지자체도 다 들어가요. 시흥시, 안산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정부 산하 단체, 기관들 무슨 철도공사, 담배인상공사, 뭐 이런 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주택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근데 그런 기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 그리고 우선 구매한 것을 실적을 그 기관이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는 허준약초학교가 우리가 재배,
유통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출판 업무도 우리 허준약초학교에 약의 관계들은 식물에 대한 출판도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 있고 또 허가를 맡았어요. 그런데 저는 허준약초학교가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좀 자원봉사 비슷하게 모여서 그래서 누구는 사진 찍고 누구는 뭐 책도 이렇게 도서관에 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위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생물도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을 되찾는 생물도감. 근데 한꺼번에 욕심 많이 내지 말고 50개라도 하자고. 그래서 1권 50개, 2권 또 50개, 또 1권에 100권에 100개를 해도 되고 또 2권 100개 이렇게 해서 1권 2권 역량 다는 대로 책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은 우리가 그 활동비를 주거나 할 정도 여력은 없으니까 그거에다가 나중에 이름이라도 거기 쓰고 그 책을 파는 건 제가 자신 있어. 책을 파는 거는 공공도서관이 다 살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 교육청 학교마다 다 안 살 수가 없어요. 경기도 교육청 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기들 실적이 된다고. 응? 파는 거는 자신 있는데 책만 제대로 만들면 합리적 가격으로 제가 파는 그 이익 남은 고생한 분들 내가 뭐 저 어디 가서 교통비라도 주고 다 나눠주겠다 그 전부 다. 근데 그걸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욕심나면 더 한 가지 이거는 보수 진보 이런 거랑 관계없이 북한의 학자들 식물학자랑 모여서 거기에 북한에 어떻게 부르느냐 또 우리가 없는 풀이 북한에 있으면 또 그것도 설명하고 또 우리는 여기 있는데 북한에 없는 거 그것도 서로 교환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생물학 그런 책을 내고 싶어요. 같은 이름이라도 이게 영토가 길으니까 함경도에서 부르는 이름과 전라도에서 부르는 이름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소개해 주는 거지. 그리고 출판도 남북이 공동으로 출판도 쓰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문화적 동질성 우리 역사적 문화 동질성을 함께하는 그런 계기로도 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좀 남으셔서 야 이거 한번 하겠다 그러면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 같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예,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 계속할게요. 여러분들, 그 제가 저희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이렇게. 여러분 방태산이라고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몰라요. 해발 1440m 그러니까 서울에 예를 들면 남산이 262m니까 그 몇 배가 높은 데냐. 지난번에 여러분들 갔던 데도 해발 800m인데 방태산이 해발 1440m입니다. 근데 그 거기에 자락에 내린천이 이렇게 확 휘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린천이 산이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똑바로 한강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산을 이렇게 휘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있는 곳이 인제 있는 곳이 그 방태산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가 한 열몇 가구가 살아요. 근데 그 동네 마을이 딱 오글오글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산자락에 이렇게 그럼 길이 이렇게 쭉 있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농로를 해놓고 포장을 한 4m 정도 해놓고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좌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정화를 해가지고 그 동네만 먹어요. 그러니까 생수나 마찬가지죠. 동네만. 그리고 이제 그거는 군에서 다 해준 거죠. 이렇게 다 검증하고 1년에 몇 번씩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 집이 제일 아랫집이에요. 그 아랫집 물가집이에요. 그 물가에 있는데 소나무가 몇십 년 소나무가 키가 하여튼 한 4, 5층 정도로 큰 소나무들이 쫙 그 물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자갈밭이 또 쫙 있어요. 아주 넓게. 그리고 모래밭도 있고 그 아주 저 그리고 물이 이렇게 휘돌아가는데 우리가 보면 거기 어디죠? 저쪽 우리 경상도 안동 가면은 하회마을 비슷한 그런 그 하회마을은 그거 비슷한 느낌을 저기 돌아가는 그 자갈밭 모래밭도 쫙 있는 경치가 좋은데 그 물에는 그 물 자체가 일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먹는 팔당 때문에 그게 자체가 2급수잖아요. 거의 그 자체가 1급수인데
거기에는 멸종 위기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한 20여 종이 사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거나 뭐 투망을 하거나 쫄대로 이렇게 몰아가 잡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좀 이런 거는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폭약을 쓰거나 뭐 전기 밧데리를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거기 오면은 여름에 이렇게 제가 혼자 있으면 저녁 때 요즘 약초학 제가 9년째 되는 약초학교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2년 반 됐고 이제 그동안 대부분 혼자 거기 있거든요. 저녁 때쯤 하루 종일 한 사람도 못 볼 때가 많아요. 아무도 하루 종일 아무 한 사람도 못 만나고 뭐 그런 날이 또 한 3일 4일 갈 때도 있어요. 이제 제 책도 읽고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 옛날 집 요즘 진짜 멋있게 지은 집이 아니라 옛날 구옥이 있잖아요. 옛날 구옥이 흙으로 진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초가집 있죠. 뭐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집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인가 봐요.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그 집 원래 살던 사람이 그 바깥에다가 아무래도 흙이 자꾸 무너지니까 비 맞으면 거기다가 짧게 한 1cm 되게 시멘트만 쫙 발랐더라고. 흙이 안 돼. 그러니까 안에는 흙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요. 그런 집인데 그러니까 아주 요즘 지은 멋있는 펜션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거기 가서 살면서 이 귀농귀촌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구입했을 때 수리비를 주거나 이런 걸 5천 원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집도 사고 마당도 있고 그런데 그걸 신청했더니 제가 한 8, 9년 전에 신청을 했더니 안 된대요. 자격이. 그래서 못했죠.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저 규정에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귀농귀촌을 했을 경우에 3억 범위 이내에서 연 0.8%의 장기 저리 융자를 해줘요. 토지 구입비로, 농지 구입비로. 근데 그걸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책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쌓아놓고 매년 이렇게 쌓아놔서 남어 매년 그에 쓸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귀농귀촌을 할 때 반드시 그런 신청을 할 때 필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돼요. 그 100시간 중에서 50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출석부에다 사인을 하고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50시간은 인터넷으로 집에서 봐도 돼요. 100시간을 다 쳐두면 더 좋고 실제로 가서 배우면 더 좋고 근데 그렇게 하죠. 50시간은 꼭 배워야 되고 나머지 50시간은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도시에서 그런 교육 받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는 이 교육이 거기에 포함돼요. 여기가 총 받으면 62시간일 거예요. 이거는 이걸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38시간만 추가로 하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공부하면 그걸 조건을 채워요.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5년 후에 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할 수도 있지만 그 조건을 갖추는 이게 소중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 그런 거 나이 제한 없어요. 예. 예. 나이 제한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그거를 좀 챙겨달라는 말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목소리 들으니까는 뭐 이렇게 상당히 자주 듣던 목소리인데 최근에 우리 졸업생들 중에 한 분이 여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우리가 좀 수도권에 뭐 이 약초 교육을 가르치는 데가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도 여기 시흥뿐만 아니라 안산, 또 부천, 성남, 김포, 의정부, 이천, 동두천, 광명,
뭐 경기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고 서울도 종로 또 관악 강동 강서 성북 마포 용산 금천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서울도 이제 여러 군데 은평도 있고 뭐 서대문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제가 졸업생이 어느 지역 졸업생인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자기가 구로인 데서 직장을 다녔대요. 그래서 저녁 때 나와서 이걸 배웠대. 네? 저녁 때 직장 다니면서 근데 멀리 앞으로 5년쯤 후에 이제 자기가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가면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시골로 갈 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직장이 이 변기가 나빠가지고 직장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자기가 가게 됐대. 자기 시골이 어디 저 충북 어디 증평인가 어딘데 거기 갔는데 가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묵은 밭도 이런 거 있는데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한평생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걔들은 한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걔들을 하는 걸 제가 못 따라가겠더래. 그래서 함부로 비닐하우스 짓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도 겁이 나서 못하겠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다가 자기가 자기 집에 큰 길가에서 바로 뒷집이래요. 큰 길은 아니고 면 싸면서 근처에 있는데 뒷골목이 있는데 자기 집에 한쪽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거기다가 건강원을 차렸대요. 근데 건강원 간판을 딱 크게 써놨대. 약초 관리사의 집 이렇게. 그랬더니 그리고 여기서 받은 그 자격증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눈에 잘 띄는 데 이렇게 붙여놨대 이렇게. 응? 붙여놓고 여기서 나 자기가 누구도 알고 막 그래서 선생님들 있잖아요. 얘기도 하고 응? 뭐 책도 여기서 가져간 거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도 있고 뭐 이런 데니까 거기 있는 시골에 있는 데 와가지고 자기 집 와서 우리 아들이 뭐 있는데 없고 명절 때 오고 그러면 약을 지어가지고 간대요. 택을. 그런데 자기가 잘 되니까 이웃집 둘 집이 다 이제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두 군데가 있대. 거기 원래가 두 군데가 있었대요. 건강원이. 근데 건강원이 그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깨너머로도 안 배우고 막 주먹구구로 한 사람들인데 자기께서 체계 있게 설명도 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생겨가지고 그 두 군데가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고 아이고 오셔야지 제가 같이 여기 담근했다고 사진 찍었다 하나 크게 붙여놔 할 텐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초관리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 게 건강원이나 그리고 저쪽에 가면 또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뭐 우리가 가서 물으면 이렇게 답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괜찮은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 또 엉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는 거를 팩으로 만들어서 만들면서 아무 정상적인 교육을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 정도로 발달한 좀 선진형으로 눈앞에 있는 나라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거 나는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좀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장 하나도 할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문제 은행을 줘요. 250개 정도를. 문제 은행. 주관식도 아니고 찍는 거 있잖아요. 찍는 거. 그 중에서 25문제를 내요. 그리고 15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상한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는 긴장하지 마시고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만들어 가지고 막 어렵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약초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계속 약초나 자생화나 식물에 관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지금 공부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자랑 그 자격증 따면 집에 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아들 딸한테도 내가 약초 관리사라고. 근데 어디에 손자 데리고 산에 가는 데라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손자가 이거 뭐냐 그러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공부 안 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그 자격증을 받는 게 다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방법을 좀 아는 것 그리고 더 공부할 수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그 계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고민하면서 그럼 뭐 하지?
근데 막연히 요즘 귀농귀촌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책에 있는 때는 아니니까 20년이면 그냥 모기는 야 농사나죠 산에 가서 이랬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냥 멀리 그냥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데를 가자, 서울 오기 되게 불편한 데를 가자. 그래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 그때 산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못 내려갔죠 거기를. 응? 그래도 뭐 노무현 또 대통령 되니까 못 내려가다가 다음에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서 야 이제 내려가자고 내려간 거죠. 근데 그때 만들어낸 땅이 지금 요번 약초학교의 본부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제가 살 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부동산 한 사람을 홍천에 누가 소개받아서 봤더니 어떤 땅을 구하냐고 그러길래 야 서울 가는 거 무진장 어려운 오지에다 하라 그랬어요. 교통 불편한데 비포장도 괜찮다. 그 당시 비포장이었어요 이게. 비포장도 괜찮다. 어? 아 근데 그러면요 그 개발이 안 되면 땅값이 안 올 텐데 야 개발 안 돼도 안 될수록 더 좋다 그랬어요. 그 대신 조건 딱 하나 있다. 뭐냐? 그거는 거기 그 땅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건 되게 이뻐야 된다. 그건 아주 아름다운 땅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걸 소개를 했는데 진짜 오지인데 어? 지금은 교통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서울에서 가려도 한 5시간 걸릴 때예요. 그래서 오지인데 그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찍었죠. 그냥 그날 계약했어요. 바로.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요즘 보니까 여기 길도 다 끼고 요즘 또 뭐 거기다 뭐 고속도로도 그 앞으로 막 뚫리려고 그러고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뚫린다고 그러는데 길은 그냥 이제 편해졌어요. 그전보다 편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지였어요. 오지인데 여러분들 한번 거기 지금 있으면 밤에 저녁 때쯤 아무도 사람 못 만나고 한 2,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럼 저녁 때 노을이 이렇게 쫙 비칠 때 마당에 제가 돌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놨어요. 거기서 난 돌도 있고 돌 테이블도 그 나온 그 동네에서 나오는 그냥 돌 이렇게 갖다 댔는데 커피 한 잔 딱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혼자 그 돌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석양 치는 걸 봐요. 그러면 지구 지는 게 아쉬워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는 게 아쉽다고. 그리고 별이 뜰 때까지 거기 앉아 있다가 들어가고는 한 날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석양이 지는 것이 너무 짧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노을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 이게 저야 아름다운 별이 뜨는구나. 이 아름다운 석양이 져야 지지 않으면 별이 안 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데 반딧불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또 물소리 옆에서 멀리서 들리고 그리고 또 물안개가 이렇게 쫙 강에서 피어 올라와요.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그럴 때 밤에 혼자 있으면 달이 고요하게 비칠 때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와보시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리고 아니 여러분들이 혹시 귀농귀촌을 검토할 때 이런 걸 그냥 이상이 다 똑같은 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샘플로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 들어서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상업주의로 물들지가 않았어요. 상업주의로 장사 이런 냄새가 들라는데요. 그래서 그 여름에 보면은 우리 냇가 이런 데다가 가족들이 와가지고 텐트 쳐도 그 우리 약초학교 바로 앞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괜찮잖아요. 딴 데처럼 그 텐트 친다고 뭐 자릿세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경도 하고 아 여름에 내가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한번 텐트 치고 애들이랑 같이 가서 거기 앞에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물 흐르니까 거기서 멱도 감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랑 한 2, 3일 있다가도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뜻으로 한번 오셔 한번 다녀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는 옆에 이렇게 여름 되면은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어린 애들 유치원 이런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 만나러 와요. 여름 방학이니까. 네? 근데 원래 토백이들 그 아들 딸들이죠. 오면은 그 저희 집 앞에 와서 거기서 아 이 텐트 쳐도 돼요? 그럼 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노는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애들이 막 하다가 돌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요. 상처가 났어 무릎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라고 그러더니 이거 뒤번 이렇게 막 찾더라고. 무슨 풀인가를. 그들이 어떤 풀을 딱 고이 풀 따가지고 그걸 찧어요. 찧어가지고 발라주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좀 몇 개 또 이걸 더 뜯어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 이거 왜 그러냐니까 이걸 발라야 빨리 상처가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풀이 그러니까 찾은 풀이니까 제가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응? 내과 옆에 있는데 그 뭐 쑥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뭐가 이유가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어? 자기 손자한테. 그래서 그 풀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병풀이라고 한대. 병풀. 병풀. 우리나라에 야생하는 풀이 종이에요. 그 병풀은 다른 말로는 호랑이 풀이라고 돼요. 호랑이 풀. 왜 호랑이 풀이라고 그러냐. 호랑이가 상처 났을 때 그 풀로 비볐다고 그런 전설이 있어서 호랑이 풀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한문으로는 동전초라고 그래요. 이게 생긴 게 동전처럼 생겼어요. 가대가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있는 게. 우리말로는 병풀 또는 호랑이 풀, 한문으로는 동전초, 잎이 동전처럼 생겼어요. 바닥을 기가하면서 가는 단연초예요. 단연초. 그러니까 뿌리 이렇게 뿌리 줄기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딸기처럼 옆으로서 뿌리 나고 또 뿌리 나고 이렇게 하는 풀이에요. 그리고 냄새는 지금과 여름이 틀려요. 봄과 여름에는 아주 강한 박한 냄새가 나요. 지금은 덜 나 조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약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처 날 때 바르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바를 연고가 있죠. 그 중요 그 그런 연고에 상처 바른 연고에 주 재료로 쓰여요. 그 병풀이. 근데 그거는 집에서 이렇게 마당 한쪽에다 길러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약간 덩쿨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길러도 됩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이게 몇 개를 우리 약초에 뜯어 왔는데 한번 생긴 걸 한번 보세요. 향을 보세요. 지금 향이 좀 덜한데 아주 좋은 느낌의 박한 냄새가 나요. 응? 좋은 느낌의 비벼서. 응? 그리고 지금 그 줄기 그 잎이 나오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계시는 분 집에 갔다가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잎이 뿌리가 내립니다. 집에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잎이 뿌리가 그대로 내려요. 응? 가지고 가셔서 집에다 화분에다 꽂아서 그냥 저 베란다에 놓으시면 돼요. 응? 베란다에. 응? 그게 자랍니다. 응? 꽃도 봄에 볼 앞에 작은 보라색 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요. 봄에, 초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풀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약국에 가서 이렇게 연고 안 사도 어? 이런 풀을 다져서 집에다 이렇게 몇 포기에 심어 놓으면은 그렇게 번지길 아주 잘 번져요. 마당에 심어놓으면 잔디를 이길 정도로 번져요. 잔디를 이길 정도로 번져요. 그리고 겨울도 나고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봄 되면 또 다 잎이 나요. 그러니까 월동을 합니다. 에? 잎이 떨어졌다가. 이게 병풀이에요. 이 병풀 그전에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집 주변에 꽃도 되고 약도 되고 뭐 그리고 우리가 기르기도 편하고 그냥 심어놓으면 그다음에 지가 질끼리 잘 자라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조금씩 해놓으면은 제가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조경을 보면 조경이 우리가 서양계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식 조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는 식물도 일본식 식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약쪽 이런 데서 우리 거를 찾아서 심고 우리 거 심는 게 오히려 더 잘 자라고 관리하기도 쉬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 조경이나 집에 마당을 가꾸더라도 그 이렇게 우리 거를 갖다 많이 심고 이런 거. 봄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쉬운 게 무슨 취나물 중에서 아주 잘 자라는 게 있어요. 그냥 신경 별로 안 써도 햇빛 받아도 좋고 뭐 햇빛 없어도 좋고 하는 게 참치예요. 향도 참 진하고 좋고 참치는 또 단연초라고 하나 심어놓으면 그다음 매년 나와. 참치를 한 요 정도만 그 방석만하게만 하나 심어놓으면 봄에 나물을 아주 재밌게 먹을 수 있어요. 향도 좋고. 근데 그걸 구텅이 한쪽에다 참치 하나 심어도 된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바닥이 없어도 베란다가 있거나 옥상이 있거나 할 때 그 스트로폴 갖다 놓고 참치 씨앗을 몇 개 심어도 봄에 아주 쌈 싸먹을 때도 딴 거랑 같이 참치만 쓰는 게 아니라 참치향을 참치를 한쪽 아래 놓고 뭐 상추를나 이런 걸 넣어서 같이 먹어도 향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한 이 참치 한 두 달 석 달 정도를 그걸 따먹으면 또 새순이 나오고 또 새 나오고서 생명력도 강하니까 그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뭐 욕심이 나가지고 마당에 심었으면 여름에 한 장마질 때 마당에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열매 씨앗이 또 잘 열려요. 씨앗 갖다가 떠가지고 햇볕 넣으면 옆에 또 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꼭 곰치 이런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곰치는 까다로워요. 근데 참치는 안 까다롭다고. 안 까다로운 참치는 향도 좋고 우리 고유한 거니까 이름도 취 중에 참된 취라서 참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자꾸 이렇게 상업화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거를 심으면은 집에서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 꽃밭도 되고 꽃밭도 되고 화단 정리하기도 좋고 나물 뜯기도 좋고 또 그리고 공해도 없고 뭐 농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심으면은 한 가지를 몇만 평을 심으면 병이 나와요. 근데 조금씩 많이 심으면 안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저쪽에 인제에서 지금 이번에 다 이제 거의 영하가 며칠 전에 영하 5도가 며칠간 했어요. 영하 5도, 영하 4도 막 이래가지고 다 말라졌는데 한 줄로 일부러 제가 꽃줄을 한 줄을 쫙 심었어요. 근데 같은 강원대도 꽃줄은 딴 데는 다 병이 들렸어요. 우린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 줄을 심으니까. 뭉쳐 있으면 병이 나요, 지들끼리. 네모로 안 하고 한 줄을 심었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는 농약 안 쓰는 거 같아서 우리 집 와서 꽃을 따가지고 간다고. 자기들이 먹을 거는. 한 줄을 좀만 심었다. 한 줄만 길게. 한 50m 정도를. 그러니까 병이 안 나요. 그럼 농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은 거라도 50m를 안 하고 네모로 하면은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마다 틀리게 심는 거야. 이렇게. 지들끼리 안 어울리게. 서로 식물들이 섞여서 자라면 병이 안 와요. 섞여서. 근데 그걸 하나를 이게 좋은 거라 해서 한쪽에 쫙 몰아놓으면 병이 자주 와. 그러니까는 이게 뭐 기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귀농귀촌을 할 때에도 그것도 참고로 그러니까 띄엄띄엄 심어야 돼. 섞어서 한 밭에다가 여기다 뭐 심고 여기다 심고 햇빛만 좀 서로 조절하게끔 햇빛을 받는 건 조절하게끔 띄엄띄엄 심으면 병이 안 오는데 근데 그 대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대량으로 심을 땐 그렇게 심으면 관리하기가 안 돼요. 노동력이 너무 드는 거야. 근데 텃밭 조금 가르쳐서 자기 집이 먹을 거면 띄엄띄엄 심어라. 섞어서. 응? 자기 집이 먹을 거면. 응? 근데 이걸 상업적인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상업적으로 하면 그냥 쫙 심고 농약도 한꺼번에 쫙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야 그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상업적일 때는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노동력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때는 다 섞어서 이것저것 한쪽엔 상추 심고 한쪽엔 뭐 심고 시금치 심고 한쪽엔 뭐 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한 밭에서 다 어우러지게 심어야 이게 서로가 건강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혹시 집안의 가정이나 또 우리가 뭐 누가 아팠는데 암 수술하거나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을 했는데 회복기에 들은 분들 근데 꼭 마트에 가서 사는 게 불안한데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집에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길러야지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면은 가는 길목에 단풍이 빨갛게 사실 일찍 다른 단풍보다 빨갛게 일찍 단풍이 드는 나무가 있어요. 다른 나무보다 다른 나무가 단풍이 안 들었는데 이건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해.
그리고 단풍 하나가 너무 이뻐요. 색깔이 모양은 그렇게 뭐 단풍나무처럼 안 생겼는데 별로 아닌데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북나무라고 그래요. 북, 붉은색 할 때 북자. 근데 이 북나무는 생긴 게 이게 높이 크진 나무는 아니에요. 한 3m밖에 안 커요. 나무가 이렇게 굵어지는 나무도 아니에요. 온나무랑 비슷하잖아. 온나무. 온나무가 아주 굵어지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높이도 안 자라고 한 3, 4m밖에 안 자라고. 온나무랑 생긴 게 똑같아요. 잎도 똑같고 줄기 색깔도 비슷하고 나무가 수형도 비슷하고 온나무랑 똑같아요. 온나무과예요. 온나무 사춘이에요. 근데 온나무인데 온나무는 옷이 만지면 걸려. 근데 이거는 옷이 안 올라요. 북나무는. 그리고 가을 되면 온나무는 단풍이 별로 없어. 이건 단풍이 빨개더라. 이게 북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걸 사람들이 잡초라고 그래. 잡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밭 같은 데 산 옆 끼고 있는 밭 가면 그 옆에 막 들어와서 자라요. 우리나라 전역에 잘 자라. 이걸 잡목으로 다 피워내. 잡목이에요 실제로. 어? 이거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고. 어? 다 뿌리까지 뽑아내고 이래요. 이런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 북나무가 온나무랑 그러면 가을이면은 단풍이 드니까 구별할 수 있지만 가을이 아닐 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봄과 여름 때는 만지면 옷이 안 누르잖아요.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산에 갈 때 구별이 돼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줄기 있잖아요. 마지막 줄기. 잎이 난 마지막 줄기. 여기 이런 데가 이런 데에서 요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줄기에. 파란 날개가. 파란 날개가 달려 있는 건 그게 북나무예요. 파란 날개가 이게 없으면은 온나무고.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는 이렇게 구별을 해요. 봄과 여름에는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지금쯤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은 이 나무 잎 있잖아요. 잎. 이 잎이 어떤 잎은 단풍이 들긴 들었는데 어떤 잎은 다는 아니고 어떤 잎은 이게 쪼글쪼글해서 벌레가 들어간 게 있어요. 벌레집이 생긴 게 있어요. 작지 않고 커요. 또 벌레집이. 잎도 작은 잎은 아니니까 벌레집이 커요. 근데 벌레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갈라보면요. 진짜 벌레가 똑같이 생긴 벌레가 바글바글 들었어. 몇백 마리가. 몇백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바글바글 들어. 너무 살아가지고 막 기어다녀 그 안에서. 근데 이거를 따가지고 이걸 따가지고 쪄. 이 벌레집 있는 잎을 따서 쪄서 말려. 쪄서 말려야 잘 말리잖아요. 그죠? 벌레도 죽고. 그것을 한약방에서 팔아요. 그게 바로 오베자 나무예요. 오베자라는 열매. 오베자라고 하는 한약재예요. 그건 어디에 쓰느냐. 기침. 묵은 기침에 써요. 해소, 천식에 써요. 달여서 먹습니다. 근데 지금쯤이면 산에 가면은 이 나무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흔한 나무예요. 전국 어디서나 다 잘 돼. 잎은 지금 많이 떨어졌을겠지. 지금 늦가을이 되고 시작하니까. 근데 이 나무인데 근데 열매는 달려 있어요. 열매가 이렇게 쭉 수수할 만한 열매가 색깔도 수수 색깔처럼 붉은색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쫙 달려 있어요. 수수알 같은 열매가 포도성이죠. 작은 열매가 단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열매를.
그러면 열매 하얗게 하얀 결정이 붙어 있어. 이렇게 하얀 분말 같은 게, 가루 같은 게 열매마다. 어? 근데 그거를 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약간 시고 짜요. 짠맛이 나. 그래서 그 열매를 따다가 찢어서 맹물에 담가놔요. 그러면 얼마쯤 지나면은 그 결정 하얀 게 다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물에. 그리고 건더기를 건져내요. 그리고 그 물을 달여. 졸여요. 졸이면 나중에 결정체가, 하얀 결정체가 나와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이 북나무 소금인데, 이거는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고, 이 소금을 옛날 굉장히 귀했어요. 특히 산골에서는 아주 소금이 귀했어요. 소금의 대용으로 이걸 썼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화학교인 NaCl, 염화나트륨이 아니에요. 능금산 칼슘이에요. 짜긴 짠데 능금산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화나트륨, 우리가 소금을 음식에 덜 먹어라, 짜게 먹지 말라고 할 때 이걸 먹으면 해결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신장에 문제 이상이 있거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소금을 걸러내는데 부담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소금으로 간을 해서 음식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더 어디에 좋으냐? 이 물로 이걸 목욕을 하든지 머리를 감든지 세수를 하면 피부가 그렇게 좋아져요. 이 능금산 칼슘이 들어가 있는 물로. 근데 꼭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줄기에도 있고 뿌리에도 있고 잎에도 다 있어요. 열매에 많을 뿐입니다. 이거를 길리기가 아주 쉬운 나무예요. 잡목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귀농귀촌을 하면은 시골에 가가지고 농촌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웃사람이 뭐 한다고 하니까 우리 꼭 하면은 그거 성공한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 성공 못해요. 이웃사람이 뭐 우리가 농사지어서 돈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이랑 도시에서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랑 그 노동에 대한 노하우도 모르고 노동의 강도도 안 되고 강약도 조절을 못하고 그래요. 도시 사람들은요, 제가 어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실습한다고 어떤 뭐 봄에 심다가 보면은 비가 잠깐만 와도, 보슬비가 와도 막 야하다는 게 소리 지르면서 다 그 저 처방이 들어와. 농촌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응? 비 맞는 거 같고, 아 비를 맞아야 풀 뽑는데 풀이 잘 뽑히지. 비 올 때 심어야 뿌리가 물 안 줘도 되고 더 잘 뿌리가 활짝해서 안 죽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좀 심하게 비를 안 맞으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유럽 가서 스위스를 갔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천천히 받고 하더라고. 우산 막 이렇게 안 따지고. 근데 우리는 비 조금도 안 받으려고 막 그래. 언제부터 그랬나 몰라. 옛날에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해졌어 조금. 그래서 저는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우리가 좀 비에 대해서 이상하게 더 심해요, 이게. 근데 저는 시골 살면은 그것부터 좀 바뀌어야지 돼. 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해가지고 뭐 일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 사람들처럼 한 2, 3일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누워야 돼, 또 몸살 나가지고. 농사 짓는 걸 시골 사람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이어서 하는 건 실제로 아주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쉽지 않아요. 그럼 뭐 게을러도 되는 걸 해야 되거든. 시골 가면 풀 뽑는 게 제일 골치 아파요. 아니 내가 보면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또는 또 시골에 또 뭐 좀만 더 이렇게 텃밭 사는 사람들이 봄에는 재밌게 열심히 해. 이게 여름 장마 지나면 풀이 이렇게 자는 게 한 포기해 그냥. 다 그래. 매년 그래. 봄엔 열심히 해. 그 여름 지나면 또 아예 안 간다 그냥. 이게 풀이 알아가지고. 응? 아니 이런다고. 어? 그럼 가을에 수확을 해. 수확을 무슨 수확을 하냐고. 응? 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못 하겠다 그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려면은 풀을 안 뽑든지 풀을 덜 뽑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나무를 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도시를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이 그러니까 북나무 소금을 개발을 해서 그걸 추출을 해서 그걸로 샴푸도 만들고 그걸로 비누도 만들고 그걸로 로션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하면 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고가로 그걸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 심고 뭐 심고 이런 거 양파 심고 이런 거 심어가지고 농촌에서 하느라 못 따라와요. 규모도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텃밭에 놓고 좀 자기 먹을 거 이외에는 안 된다고. 근데 농촌에 들어가서 그리고 저거는 나무니까 처음에 면목 심어놓으면 한 2, 3년만 관리를 하면 풀 뽑아줘. 그 다음부터 풀이 좀 자라도 죽지는 않잖아요. 에? 좀 게을러도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게을러도 되는 걸 해야 돼. 응? 게을러도 되는 거. 귀농귀촌에서 농사를 짓는 거는 아예 전업 전문적인 사람이랑 결합해서 하는 건 모를까.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 개인이 하려면 게을러서 되는 거. 응?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도 꼭 드려야겠다. 그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드리면 북나무를 재배하는 거. 이걸 어디나 잘 자라. 잘 자라요. 묘목 씨 갖다 제쳐서 바라해가지고 봄에 갖다 꽂아놓으면 그것도 비닐하우스 이렇게 씌우잖아요. 비닐하우스 해놓고 갖다 꽂아놓잖아요. 묘목 요만한 것들 1년쯤 키워가지고 어? 집에 키우는 거야. 뭐 마당 앞에 텃밭으로 씨 갖다 해놓고 키우면 되니까 1년 그 다음에 갖다 심잖아요. 그러면 그 이만 조만한 것이 비닐하우스 해놓으면 풀이랑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갖고 가다가 그 주변에 나는 풀만 좀 가서 좀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하고 한 2, 3년만 비닐하우스 없을 때까지 기다리면 지가 자라자 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귀농귀촌을 할 때 풀과의 전쟁을 농약 안 쓰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막연히 의욕만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오늘 허진약자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서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통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정 부분 재배했을 때 그 유통 같은 거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협조해드리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졸업생들이 지금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유통구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나무 사례를 들었는데 북나무도 그런 여러 가지 용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북나무 소금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와요. 이게 아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북나무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다시 현재 지금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있던 건데 막 사라져가는 거 그걸 다시 복원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시장에 얹힐 수가 있다고 봐요. 자본주의 시장에 얹힐 수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이나 삶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연세가 뭐 다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나이 때 되면요. 좀 치열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운명을 찾아 강해져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운명을 찾아 강해진 자로 남아야 돼.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영부영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긴 생활이 어려워져요. 작년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죠. 그러면 전국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혼 신고한 사람이 숫자가 30만 5천 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재작년 통계겠죠. 작년에 나온 통계니까. 근데 이혼한 숫자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혼한 숫자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7만? 한 10만? 통계가 내면요. 더 작을까요? 5만? 더 많을까요? 15만, 20만? 결혼한 사람이 30만 5천. 결혼신고. 이혼이 30만 8천이에요. 최초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에? 최초로. 그전에는 거꾸로였는데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재혼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들이. 근데 재혼하는 경우가 이런 이렇게 합니다. 여자도 재혼, 남자도 재혼인 경우 있고, 여자는 재혼인, 남자는 재혼인데 여자가 초혼인 경우, 또 거꾸로인 경우, 이렇게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재혼인데 여자가 초혼, 그런 경우가 전체 재혼자의 19%예요. 그런데 거꾸로 여자가 재혼인데 남자가 초혼인 경우가 26%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틀리죠? 우리 세대랑 틀리죠? 우리 세대랑 틀린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좀 물어볼게요. 아들 장가 안 간 아들이 있어요? 장가 안 간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있어요? 몇 살이에요? 25. 아,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아, 나 결혼할 거고 나 사랑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이혼녀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아니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개인이 또 틀리니까 한마디로 찬성이냐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 개인 사정이 다 있고 다 틀릴 테니까.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젊은 사람들 나이 또래에서는 남자가 재혼이고 여자가 초혼인 숫자보다는 여자가 재혼이고 남자가 초혼인 경우가 4명 중에 1명이 넘는다. 그리고 앞으로 그 늘어날 거다. 자기들끼리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그러니까 저는 얘기지. 그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찬성한다 반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건 알고 부모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40대, 50대 초에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옛날은요, 50이 되면은 야 이제 몇 년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에? 야 그냥 참고 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애들 자식도 있고,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사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은 게 한 4, 50년 또 남은 거예요, 지금. 옛날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년 안 남은 자기 행복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4, 50년 남고 자기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것, 이 여자랑 같이 사는 기간보다 앞으로 내가 또 살아야 할 기간이 더 많이 남았는데 그 오랜 기간을 내가 불행하게 살 수 없다, 불행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걸 도덕적 잣대로 세면 안 돼요. 도덕적 잣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옛날에는 중요한 잣대였어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주대한, 지금은 그것만이 중요한 잣대가 아니에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주변에서 자기 형제들이나 주변의 후배들이나 또는 뭐 자식들이나 이혼 문제를 상의할 때 그 문제를 도덕적 잣대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설명을,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이 사람이 남지 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오래 남은 삶을, 그래야 꼰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야 꼰대가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찬성하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이가 들으면 우리는 다 알아. 야 우리들이 젊은 시절 다 지냈고 또 작년 시절에 우리 할 일 다 했었어. 그리고 요즘 텔레비도 보고 신문도 보고 내 인터넷도 하고 다 해. 니들 아는 거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그게 맞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걸 가지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강요하는 건 아닌가? 어? 이거를 알면서 자기가 더 유연성 있게 세상을 접근하고 대화하고 얘기를 하고 열어놓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봤던 거, 내가 이렇다고 믿었던 거, 이것이 다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다시 자기 나머지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기 운명을 찾아서 50대, 20대도 새롭게 자기 운명을 찾아서 강해진 사람으로, 강해진 자로 자기가 자기를 설정시키는 것, 자기가 자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것. 나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로서 안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았지 않는가, 앞으로 내가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인데 어디 지자체 갔더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근데 거기 딱 하나 누가 누가 저 할머니들이 글자 문맹인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시켰나 봐. 근데 그 할머니가 써놓은 그 작품 있잖아요. 자기가 글벼 자기가 자기 심정을 적어놓은 걸 작게 작게 한 페이지도 안 돼서 거기다 몇 개 쭉 붙여놨는데 그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 자기는 글을 알기 시작한 이와 글을 안 이후가 인생이 달라졌대. 글을 알기 이전과 글을 알기 후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을 쓴 거예요. 이따가. 근데 아주 꼬불꼬불한 글씨가 잘 쓰지 못할 가벼웠으니까 꼬불꼬 초등학교 애들처럼 썼는데 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글을 알기 이전과 이후가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을 거기다 쓰면서 그렇게 할 때면 이렇게 뭐가 달라졌고 뭐가 달라졌고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쓰는데 제가 그게 혁명이거든. 내적 혁명이에요, 사실요. 글을 알는 거 아는 모르는 게 그 할머니는 아 내적으로 다시 젊음을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전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준은 그거랑 다르지만 지금도 50대, 60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고 좋은 집안에서 컸어도 이 고령화 시대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50대, 60대 때 나머지 삶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했어. 근데 다가왔어.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지 돼요. 근데 그걸 좀 치열하게, 심각하게 자기를 진짜 들여다보고 직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하면 아름다운 삶이 가꿔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로 그치고 여러분들 내린천에서 거기서 며칠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